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4년 6월 20일 날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날이죠. 네. 목요일 날은 목적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하고 목적을 이루어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목적이 그렇죠? 있는 삶을 살고 목적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1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달로 쪼개서 또 하루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생각하면서 예,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예, 꿈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죽은 예. 삶입니다. 아, 오늘은 저 이용서 씨께서 예. 제가 KBS 1 예. 예. 예, 방송국 예, 시위 23년 12월 29일 출연한 후 예, 저의 뭐에 출연했죠? 아침마당 쌍쌍파티에 쌍쌍파티. 예, 그 출연한 후기를 썼는데 12월 9일 그, 예, 그 글을 예, 유튜버 이용선 씨가 잘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런데 예. 본인의 스토리를 나한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신 아, 거예요. 그 이유는 예, 저의 유튜브 유기환의 유튜브에는 네. 전면 광고가 아니라 전면에 네. 예, 이용선 씨의 네. 예, 그 읽은 네. 유튜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 예, 예. 저, 이용서 씨기는, 예, 예. 유튜브 이용서 씨는, 예. 옛날에 아나운서 하려고 하여, 예, 웅변대에서 1등도 하고, 이렇게 웅변대에서 예, 예. 잘해서 상도 많이 탔다고 합니다. 아주 멋지게 읽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아니, 우리 저, 유기환 유튜브께서 부탁하는데, 왜 못 읽겠습니까? 내가 또 우리 유기한 네. 유튜버가 직접 쓰신 글을 내가 읽어드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유기한 유튜버께서 글을 잘 읽으셔요. 아유. 예전보다도 훨씬 빨리 아유. 읽으시고 그랬지만 맛깔나게 읽으시고 나이가 있죠. 나는 89세 아닙니까? 용서 씨는 저는요? 조금 한 10살인가 얼마 좀 작기 때문에 훨씬 잘해. 예. 기운차게 읽어주세요. 그런데 힘차게. 예 알겠습니다. 그냥 형님이 하라고 그러면 읽어야지 그때 뭐. 갔던 사진 먼저 보여주고 일단 까라고 그러면 까야지 뭐. 예. 예, 예. 저... 이때가 이제 그 쌍쌍파티 같이 갔었지요. 예, 같이. 출연하신 한번 예. 읽어보세요. 그래요? 작년 23년 예. 12월 29일 아침마당 쌍쌍파티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예. 시작할 때 예. 우리 같이 유기한 유튜브께서 예. 유기한 유튜브께서 시작하실 때 예. 목표를 분명히 해다 목표 예. 목표를 그렇죠. 향해서 달려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렇죠. 예. 목표가 있어야죠. 예. 앞으로의 목표가 어떤 목표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목표를 예. 저의 지금 네. 저는 유튜브를 한 지가 2년 됐습니다. 2년? 예, 2년 됐는데 지금 예, 2,400명 됐죠? 이 지금 2,250명인가 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네. 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 예, 금년 말까지 만 명? 만 명 목표가? 저희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다운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는 제가 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1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아, 다음 카페도 이제 회원수를 예, 늘리는 100명을 목표로 지금 100명 목표 10집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만 명 예. 2024년 말까지 예. 그리고 다음 카페 100명 목표를 금년 있죠. 말까지 예, 목표죠. 예. 목표를 세운 예. 목표는 분명히 설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꿈은 분명해야 됩니다. 예. 꿈은 생생하게 목표는 분명하게 예. 예, 오늘 우리 유기한 유튜버의 글을 제가 한 일처럼 제가 감동적이고 감격을 누린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예. 너무 오버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저는 유기환 씨입니다. 유기한 유튜버 저는 처음 KBS 1 방송국에 가보고 녹화방송이 아닌 현장 생방송을
한 것이 처음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2023년 12월 29일 날, 예. 12월 29일 날. 29일 날, 예. 예. 그러니까 쌍쌍파티에 참석하신, 예, 이후에, 예, 예. 예, 그 토요일 날이죠. 예, 참석한 금요일 날. 예. 예, 이후에 적은. 지금도 하고 있죠, 쌍쌍파티. 예, 적은 그리시지. 예. 맞죠? 저는 저 유영선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 유기양 우리 유튜브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잖아. 1m 50에 아니 나폴레옹을 생각하세요. 아 참 계속 읽겠습니다. 칠삭도였습니다. 예. 저는 부족하고 기술도 지식도 없고 남자 중 키가 제일 작은 1m 50cm 체중 50kg의 몸으로 힘든 연탄장사를 해서 건강하고 경제적 자유인, 시간적 자유인이 된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부터 시작되셨구만. 그런데 자랑할 만해. 왜냐면은 키 1m 50cm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그렇지, 줄었지. 줄었을 거예요. 1m 50cm에 체중은 50kg. 지금 48kg. 야, 그래도 잘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100 2cm가 줄었고 2cm 줄었고 몸무게 줄었죠. 체중도 2cm 예, 줄었어요. 2kg이 줄었죠. 예. 그러나 지금 이 나이에 그건 줄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100% 잘 유지하시는 겁니다. 전무후무하겠죠? 이건 저 유기한의 자랑입니다. 연탄장사 피나는 육체상 노동의 결실로 자수성가해서 방송을 했으니 가난하고 병들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2024년 갑진년은 전 대한민국 국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이 모두 건강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시간적 자유, 그리고 진짜로 행복한 인생의 성공이 일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3년은 제 일생 일대에 가장 기쁘고 즐거웠고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또는 안 해도 자수성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알려 시리와 좌절과 실망에 빠진 수십만 명의 은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89세 노익장 유튜버 유기한 옹의 의지와 꿈입니다. 수십만 명의 은둔 또는 시리에 빠져있는 청년들이여 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은 제가 잠깐 삽입을 했습니다. 자,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도 초등학교를 마치고 상경 남의 집 쌀 배달 일꾼으로 일한 다음 쌀 장사를 하였고 자동차 수리공업사로 시작한 현대건설로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분 아닙니까? 이럴 때는 박수를 치셔도 괜찮습니다. 맞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유기한 유튜버와 유형선 유튜버가 매일 아침 6시 반경에 달맞이 공원에 올라가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우리 성공한 유기한 유튜버 20년 전 장사
25년 부동산 사업을 해서 이제는 남들을 돕는 멋진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유튜버 유규환 선생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또 우리 같이 운동하시는 91세 된 쌀 장사를 금호동에서 평생을 해오신 오선생이란 분이 또 계셔요. 그러니까 달맞이 공원은 이 예사로운 곳이 아닙니다. 연탄 장사로 성공하신 분, 쌀 장사로 성공하신 분도 계세요. 거기에 우리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각 방송국의 취재진들은 편집국에서는 한 번쯤 취재하셔도 괜찮겠어요? 예, 달맞이 공원에 와서. 네, 그렇죠? 예. 이번에는 우리 오 선생을 취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다 자동적으로 우리 모두 또 함께하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사족이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정종 회장뿐만이 아니고 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문을 저 세계로 더 활짝 열고 더욱 세계와 교류하고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새마을사업이요. 예. 이 새마을사업은 전 세계에서 많은 후진국들이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벤치마킹 한다고 하죠. 네. 버릿고개를 없애고 부강한 나라를 만든 분 아닙니까? 육사를 졸업했지 경제학,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고향에서 서울에 와 가장 성공한 사람은 초등학교 3년 중퇴, 육군 제대를 했는데 차비를 겨우 마련해서 상경, 영등포, 남해집, 문방구 물건을 자전거 배달로 들어가서 배달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주인의 신임을 얻어 조카 사위가 되고 문방구를 또 새롭게 차려서 독립하여 80평 대지 위에 5층 집을 짓고 문방구점과 임대업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3년 중퇴.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유일한 서울에서 와서 저도 성공했다고들 하지만 저는 큰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친구도 큰 성공을 한 친구는 아니지만 아주 열심히 살아가지고 동네 소문난 성공한 예. 친구가 됐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8살 때 이 저는 여기 유튜버한 유기한 유튜버님입니다.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멋쟁이 유기한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8살 때 그때는 멋쟁이가 아니죠. 찌들고 찌들은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예. 거기도 마누라까지 자식들 세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28살 때 벌써. 예, 그렇죠. 그 어린 요즘 같으면 장가도 안 갑니다. 예, 그렇죠. 예. 쌀 5마리 지금 돈 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딸 둘 없고 걸리고 상경에서 부엌도 없는 작은 방 하나를 월세로 처음 살림을 시작. 남의 집 연탄 배달 일꾼도 몸이 작아서 3일간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사정하고 또 사정해서 겨우 들어가서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들어간 지 3년간 열심히 일하고 짠돌이 생활로 총잣돈을 마련해서 연탄 장사를 저도 시작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의를 입고서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연탄 몇 장이라도 꾸준히 배달하면서 그 결과로 건강도 더 좋아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요, 노동자가 성공을 못합니까? 남의 종업원이라고 성공을 못합니까? 성공을 못한, 실패한 분들도 있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성공한 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갖고 다시 일어나 대한민국의 멋있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은 첫째로 긍정적인 사고, 둘째로 적극적인 사고, 셋째로 창조적인 사고로 살고, 이게 제가 항상 세 가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예. 유교한 유튜버가 인생 살아가는 좌우명입니다. 첫째 긍정적 사고, 둘째 적극적 사고, 세 번째 창조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금검절약 저축하고, 금주금연 금커피하고, 외식을 줄이고, 과음과식 과로 과욕 과색하지 않고, 너무 어려운 것을 많이 주문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다 100%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고, 그렇죠. 예. 못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가지수를 늘려가면서 차츰차츰 해보시는 겁니다. 예. 영 안 되는 것은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잠을 10분씩 줄여가면서 잤습니다. 지금은 잠을 넉넉하게 잡니다만은 잠도 줄여가면서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침 새벽 3시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일찍 잠을 자야 되겠죠. 저녁 6시 내지 7시면은 취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정신이 맑아서 매일매일 할 일을 또 점검하고, 또 어제 했던 일을 점검해서 반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100%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하시는 겁니다. 어때, 글을 읽다 보니까 예. 제가 직접 말하는 메시지 같은 느낌이 아유,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100% 공감합니다. 예. 저도 나 유규환도 2024년 갑진년에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실생활에 필요하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글을 써서 다음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와 유튜브 유기환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나 유기환 유튜버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이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느 노인들처럼 괜히 남의 일에 간섭이나 하고 근심 걱정이나 하고 없는 걱정도 만들어내고 부정적으로 사시는 노인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꿈을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핑계대지 않고 현재의 내 삶을 반성하고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둘째는 행동의 변화가 있도록 만들어가면서, 셋째는 내 생활의 습관이 변화되도록 더 발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이미 새해가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새해가 아니고 나머지 6개월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특히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새롭게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더 나아가선 전 세계인들도 새마을 정신, 근면 자조 협동하는 정신으로 우리 새마을 운동의 깃발이 동그란 모형의 파란 새싹이 우뚝, 그리고 좌우에 새싹이 도달하고 있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늘을 향해 우뚝 솟는 새마을 정신으로, 근면 자조 협동으로 정신무장해서 모두 성공한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 유형선 유튜브도 약관의 나이 42세 때 종합일동에서 새마을 협의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88 올림픽이 치러진 해였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시절이었습니다만은, 저는 열심히 사업을 잘 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50대, 60대들이, 70대들이 회장이었는데 저 젊은 나이 42세 때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했다는 사실을 저도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새마을 우리 손으로 가꾸세. 아이고, 우리 젊은이들 이 새마을 노래 잘 못 들어보셨죠? 예, 해외에서는 이 새마을 노래가 어려운 나라들에서, 가난한 나라들에서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답니다. 자,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창조적 사고로 살고, 금검 절약 저축하고, 금주 금연 금 커피하고, 외식을 줄이고, 과음 과식 과로 과욕 과색하지 않고, 하루에 잠을 10분씩만 줄여서 일찍 3시에 일어나서 매일 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일 뿐입니다. 저도 나머지 2024년 6개월을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생활에 필요하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글을 써서 다음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와 유튜브 유기한 운영을 잘하고,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아,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현재 내 삶을 반성하고, 첫째는 내 마음의 변화가 있고, 둘째는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고, 셋째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89세인데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023년 갑진년 이제 나머지 6개월도 젊은이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전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여, 평화를 사랑하는 제 전 세계 사람들이여, 우리 대한민국의 새마을 정신에 주목하시고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모든 나라들이 부자 나라들이 되시고 시민 여러분들이 모두 성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제 마음을 읽었는지 우리 유기한 유튜브에 스토리가 있으니까 유기한 유튜브에 그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워런 버핏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워런 버핏. 예,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10살 이하로 적습니다. 예. 예.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예.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을 또 대해서 또 좀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읽겠습니다. 예. 독립부터 남다른 부에 대한 강한 열망. 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가 워런 버핏,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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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투자인 명인 워런 버핏은 신혼살림을 허름한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평소 12달러짜리 이발소, 20달러짜리 스테이스 하우스를 즐겨 찾을 정도로 짠돌이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한 끼 식사를 하려면 40억 3천만 원이라 지불해야 한다. 어마어마한 금액임에도 한 끼 식사가 경매에 붙여질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 지금은 4억이 넘었습니까? 예, 4억 3천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자수 성가형 부자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주식 중개인과 투자사로 일했으며 연방 하원 의원까지 지낸 유지였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공황 때 잠시 위기를 겪은 일도 있습니다. 아, 예, 예. 아버지의 성공과 실패를 대공황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까? 그는 어릴 때부터 유달리 숫자와 돈을 좋아했습니다. 네, 돈을 좋아했죠. 6살 때 코카콜라 한 팩을 25센트 구입한 후 개당 5센트를 받고 팔아 20%의 수익을 남김으로써 처음 돈의 맛을 봤다고 합니다. 다음 주식 서적을 탐독하고 네, 공부를 많이 했고요. 예, 11살에 석유회사 시티 서비스 주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네. 13살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30살에 백마장자가 될 것이다. 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13살에는 35살에는 35살에 백만자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오미하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릴 것이라고 자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가졌죠. 네. 그리고 35살 때 목표 설정이 무시무시하구나. 자신의 말한 것보다 5년이나 빠른 일은 1961년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렇지, 목숨 걸고 한 거죠. 네.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질문을 받을 때 85%의 벤조민 그레이미오, 15%의 필리피소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지금의 워먼 버핏을 만들어준 스승입니다. 네. 예. 벤저민 그레미오본 워런 버핏에게 같이 투자를 전수한 장본인입니다. 네. 같이 투자란 기업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네. 1970년대에 들어선 필립 피서의 투자 방식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장기 보유하는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른바 버핏로서의 불리는 투자 전략은 이 두 스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투자의 길을 걸어온 워런 버핏, 그는 돈을 사랑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돈을 찾아야만 한다. 아. 열정적으로 배우고 싶은 주제를 찾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이렇게 설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죽기를 하고 35살 때 백만장자가 안 될 때는 높은 빌딩에 올라가 뛰어내릴 것이다. 그 빌딩이 무슨 죽겠다. 빌딩이었죠? 오마하의 가장 높은 빌딩. 오마하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릴 것이다 라고 오마하라는 게 친구에게 미국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네, 말했다. 미국에 있는 뭐 도시의 이름인 그렇겠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참 오마하. 워런 버핏을 오랜 워런 다 읽었습니다. 버핏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예. 저는 이제 우리 유기한 유튜브는 89세신데도 워런 버핏의 자극을 받으셨어. 그래서 목숨 걸고 금년에 유튜브 만 명, 그 다음에 100명의 페이스북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카페, 카페 100명, 다음 카페 구독자 100명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유영선 유튜브는 목표가, 꿈과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돈 버는 데는 워런 버핏과 같은 그런 DNA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 버는 일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평소에 가지고 있던 꿈을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아, 목숨을 거는 워런 버핏의 자세로. 예. 오마하시의 최고층 빌딩에서 떨어지겠다. 그런. 와, 결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런 결연한 각오로 저도 그러겠습니다.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기회를 마련해서 제 꿈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드리고 목표 설정의 청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수고했습니다. 우리 유기한 유튜브께서 이 글을 읽어달라고 부탁한 그게 의미가 너무 큽니다. 저한테는 아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꿈은 생생하게, 목표는 정확하게. 우리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유영선, 유튜브 유기한 합동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기원하며 이만 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